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이후에 저는 주로 성경 예언과 또 종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시시로 진리를 이제 깨달았다고 주변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그 며칠 전에도 또 저희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진리를 전하시는 그런 기회로 지금 잘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부터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종말의 날에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겟세마네부터 승천까지 이 복음 설교 시리즈로 해서 1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1번의 제목은 종말 시대와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몇 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의 과정을 제가 시대의 소망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겟세마네의 고통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로 향하는 이제 첫 번째 출발지라고 할수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과 그 기도를 하시면서 경험하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렇게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행적은 다 정해진 때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여 일을 하셨죠. 여기 성경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적당한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한번 드린 말씀, 이 구속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시간표는 사람이 범죄한 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세워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는
신비예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오래전에 1912년도에 나온 영문시조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비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가지고 계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다음에 갑자기 맞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것이 인간이 범죄하면서 공개됐다는 겁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지구로 내려갈 것이며 심지어는 어느 날 몇 시에 돌아가실 것까지 다 예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다 그 예언이 나옵니다.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표에 따라서 언제 오셨고 왜 그때 오셔야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아까 그 때가 참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어느 나라 시대의 지도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 지도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점령했던 땅입니다. 보시는 대로 유럽, 아프리카 북쪽, 아시아 쪽까지 포함하는 부분적으로지만 3개 대륙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 국가가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나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언어 헬라어로 온 지역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망이 그 도로망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지 쉽게 이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었지만 명절이 되면은 자기네 옛날 본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네 나라로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극도에 달해서 많은 진실한 사람들에게 뭔가 허전한 뭔가 채워줘야 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셨어요. 그래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때가 참에 오셨을 때가 주전 지금 현대 우리 달력으로 주전 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언제 대중 앞에 나타나실 것이며 언제 돌아가실 것인가?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2300주야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2300주야 기간을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기 때문에 윤곽만 말씀드리자면 2300주야의 첫 70일에 70주일 491 연도로 말하면 490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은 주전 457년에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7이래와 62이래, 그러니까 49년과 434년이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서기 27년이고 예수님께서는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연도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71회 중에 69회라가 지나고 한 1회가 남았습니다. 7년이 남았습니다. 그 1회의 절반에 그 다음 성경지를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나머지 7년 그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은 제사에서 드려지던 양이 상징하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서기 27년에 공생에 나타나셨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의 절반, 7년이 다 지나면 34년입니다. 27년부터 34년 그 절반 31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연도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일찍 돌아가셔도 안 돼요. 더 늦게 돌아가셔도 안 됩니다. 이때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성경절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절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시비가 걸리면 계획된 시간에 죽지 못하고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밤이 오리니 이건 이 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이 때를 따라서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31년에 돌아가시되 31년 언제 돌아가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성경은 암시하고 있죠. 구약시대를 보면은 예수님 대신에 수많은 양들이 예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이 먼저 상징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양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이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제 벌거벗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대충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 가죽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임시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은 장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그 후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제물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 제물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양의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양의 이야기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나오는 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그림만 보셔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애굽에 열 번의 재앙이 내렸는데 이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사람, 짐승 등 모든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리에 전파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초태생을 죽이는 천사가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초태생을 죽이다가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가 초태생은 죽어야 됩니다. 그 재앙에 의하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한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젠가면은 1월 14일입니다. 이 상징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양이 언제 죽었어요? 유월절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경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출애굽한 해를 자기네 원년으로 잡고 그때를 1월로 했기 때문에 이때 1월 14일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느 날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셨을 때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은 28년입니다. 이때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29년에 맞이한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가지 않으셨고 베데스다 못 근처에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때부터 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일 때문에 시비가 걸리기 시작해서 또 산헤드린의 배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맞이한 서기 30년 유월절에도 예수님께서는 5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고 동시에 갈릴리에서 또 많은 군중들의 배척을 받으신 사건도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네 번째 서기 31년에 네 번째 유월절을 맞으셨어요. 이때에 누가복음 2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까 하고 연구하니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이것이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네 번째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유월절이 바로 네 번째 유월절이에요. 31년 네 번째 유월절. 누가복음 2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기다리셨다가 준비하고 계시는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네 번째 유월절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지상에서 맞이한 네 번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41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의 걸음이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장면들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성을 취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 전 여정을 보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언제 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리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가 견뎌야 하였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왕관과 왕위를 벗어 던지시고 신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의 시야에 공개되었었다.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보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자기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 고통을 미리 보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제 마침내 그가 본 바에 의하면 그의 계획에 의하면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유월절 시간이었어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보내십니다. 뭐 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마치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함께 자기가 죽을 것도 다 아시고 이 만찬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좀 잘 보시면 성전이 보이죠? 성전이 여기 보이고 그 다음에 감람산 뭐 기도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들이 다 뭐 글씨는 작지만 다 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 만찬을 한 장소는 저기 시온산 근처의 어느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여기서 만찬을 끝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쪽으로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 저 제일 꼭대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저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 겟세마네 동산은 현대 그 왼쪽에 있는 저런 모습이고 기념교회도 하나 서 있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저렇게 굵은 나무들이 있는데 저 나무들은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발걸음이 이전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갔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근데 그전과 같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시대의 소망 685에 보면 그러나 문득 겟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그날은 표정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아주 얼굴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좀 다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좀 더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도 너희는 여기서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아, 이 순간은요 지구 역사상 매우 심각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 지구와 온 우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할 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라도 실수하면 구속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사탄의 손으로 영원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각하고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분명히 갔습니다. 사탄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이 순간에 사탄의 입장, 사탄의 각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참 이 시대의 소망은 굉장히 영감적인 책입니다. 이 순간에 사탄의 입장이 무엇이었나?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었다. 그동안 뭐 계속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인성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 순간이 온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사탄은 요즘 말로 하면 찬스가 마지막 찬스가 온 것이에요. 사탄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사탄이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지구에 대한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죽음의 잔을 피하신다면 지구는 사탄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중요한 순간입니까? 지금 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이 기회를 사탄이 놓쳐버리면 자기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면 이 지구는 다시 원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 지구의 소유권과 통치권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와 인류에 대한 원 소유주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통치, 지배하는 권한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통치는 너희가 하라 이거예요. 주인은 나지만 너희가 이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거짓의 아비 사탄은 타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주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범죄와 함께 여러분 저 도표를 잘 보세요.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죄 때문에. 여전히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지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이거 찾으러 왔지? 너 이거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고생할 필요 없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그냥 넘겨줄 테니까 절 한번 해. 그럼 뭐 죽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이 틀린 말이라면 이게 뭐 네 거냐? 네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게? 이랬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고 나에게 절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배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여호와를 경배하라. 하고 이기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탄이 패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서 사탄이 다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시면 통치권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첫째 아담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이 둘째 아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의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 겟세마네는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선악간의 싸움의 마지막 결전 장소고 여기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유혹에 넘어갈만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잠깐 잘못하면 넘어갈만 하기도 하는데 네 가지에 제가 간추려 보니까 첫째, 만약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 내가 취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자체 죄 때문에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면 이게 죄인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인성으로서의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믿겠느냐? 당신의 민족이 당신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른 민족 누가 당신을 믿겠느냐? 그런 유혹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당신이 아는 대로 제자들까지 다 도망할 것이고 더군다나 수제자 베드로는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냥 어차피 멸망당할 인간들 버려두고 그냥 올라가시오. 그런 유혹이에요. 또 하나의 유혹은 현장의 문제예요. 당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받은 제자들이 계속 저렇게 졸고 자고 있는 모습을 봐라. 예,
저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앞으로. 이런 모양을 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저렇지만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비천하고 죄투성이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말씀에 충실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을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 실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겁니다. 아시는 대로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계속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의 결과로 자기가 죽는 그 잔입니다. 이거를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아주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코까지 골고 잤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좀 깨워놓은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기도하셨어요. 저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건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한테 가봤어요. 역시 졸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기도는요 성경에도 그렇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가 섞인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이 정신적으로 뭐가 이렇게 굉장한 긴장이 이렇게 확대되면 혈관이 터진다 그래요. 그게 땀과 함께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인성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신다면 사탄이 승리하고 끝납니다. 인성으로서 예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너무나도 상대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죄를 내가 뒤집어 쓴다. 이건 어쩌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지도 모른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고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체가 죄가 되셔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쓰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인성을 쓰신 분으로서 그 마음에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죄인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죄를 소멸하시는 불에 의해서 죄가 소멸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의 고통과 육체가 기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정신적 부담, 죄가 되셔서 자기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혼자 받으셨어요. 이미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3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이 말은 하늘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자,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천사들은 구주의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아들과 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똑같은 정신적 고통을 하나님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같은 일체가 되시는 본인도 그 고통을 느끼셨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하나의 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천사들은 본 거예요.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탄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 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모습도 천사들이 봤어요.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 고통하는 순간에 검은 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보았다. 왜 거두세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천사들이 봤다는 거예요. 놀라움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들과 함께 공유하셨던 빛과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은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움에 따라 큰 열심으로 이를 주목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소홀히 가볍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는 분이시지,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요즘에 지금 이 교회들에게서요, 이상한 설교가 퍼져다니고 있는데, 한번 구원 받으면 웬만한 죄는 다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말 했지만. 왜? 요새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 하는데 구원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 받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지 죄를 그냥 두고 함께 어울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두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죄 지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냥 대충 지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죄를 날마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눈물 나는 기도 속에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처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세 번 움츠러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런 마지막 결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늘에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부축하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또 그의 희생으로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다시 힘을 얻으셨고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 철없고 불쌍한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길이 열리고 출발을 하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당신을 판 자를 만나기 위하여 걸어가실 때 조금까지 고민하시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분은 제자들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내로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수종들던 천사가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로 나섰다. 거룩한 빛이 구주의 얼굴을 비추고 비둘기 같은 모양이 그분을 가리웠다. 그 순간에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요. 이러한 놀라운 신성의 충만함을 보고도 그 빛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주섬주섬 일어나서 망치를 들고 줄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인간 모습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도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깊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나를 칼과 몽치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잡혀주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너희들 다 거기 있었는데 그때 나 못 잡았잖아. 왜 못 잡았는 줄 알아? 내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내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순순하게 잡혀줄 수 있는데 무슨 이런 걸 들고 왔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쓸쓸히 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가십니다.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금요일 새벽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끌려다니고 재판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은 이제 다음 설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참 한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제자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이렇게 강제로 맞게 하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인간의 자유를 사탄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보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옷이라도 갖추고 좀 드리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설거지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은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불 성도들은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열정을 가진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순결하신 죄 없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분을 직접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을 직접 보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하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살기 어려우면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법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죄를 경솔하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직접 만나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자들이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